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섯 가지 꼽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상향 리포트인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에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연내 유럽 상용 FCEV의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섬유에 대한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넥소의 생산량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먼저 주목을 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요. 수소의 연료탱크 원재료인 탄소 섬유의 매입 원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일단은 영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넥소의 의존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높아져 왔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넥소의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고객사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앞으로 연내 수주가 기대되는 유럽 쪽의 신규 고객사양 단가는 넥소의 6배에서 7배 정도라고 합니다. IPO를 통해서 확보한 현금과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일단은 수익성을 보전 가능하다고 봤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3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2023년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다만 블랙핑크의 재계약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57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성장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블랙핑크의 추가 판매량 그리고 트레저 미니 2집이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1분기로 어느 정도 이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앨범이 3월 3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그리고 트레저의 아시아 투어 같이 아티스트 컴백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다만 제목에서도 우려하다시피 블랙핑크의 재계약 시점이 8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현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6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IT에서 2차 전지 중심의 소재 업체로 변화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지난해 영업이익은 12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보다 32% 감소하는 수치였는데요. 전방산업인 IT 세트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매출 비중이 높았던 전도성 페이스트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케파를 2021년 연간 1,000톤 정도를 생산을 했었는데 내년 기준으로 만 톤까지 거의 10배가량 늘릴 예정인데요. 이 공격적인 증설에 더불어서 실리콘 음극재 첨가율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점차 확대될 전망인데요. 현재 기술 우위도 확보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SBS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4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4%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부진했던 쪽은 TV 광고 그리고 월드컵 관련 손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성과급도 유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약간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나왔는데요. 1분기도 앞으로는 좋지 않은 실적이 전망됩니다. 반등 시점은 2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모범택시2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3가 디즈니 플러스에 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이 교체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인데요. 본업에서 스튜디오 S의 높은 성장까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1분기가 지난 2분기부터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5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코리아 서킷트 보시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보시면 2023년 하반기가 개선되고 패키지가 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반도체 패키지의 매출 비중 자체는 지난해 41%에서 올해는 58%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FC, BGA 부문의 추가적인 설비 투자라든지 BGA 쪽의 매출은 양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매출 비중을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점차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6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이 주기판과 메모리 모듈의 중심에서 앞으로는 높은 성장을 담보한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도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는 상황인데요. 다만 앞서서 보신 SBS와 마찬가지로 이 시점 자체는 모두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관점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리포트 살펴드렸습니다.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